갱년기 노화에 좋다는 식재료에 자료를 찾던 제작진에 겨운 한 통의 제보 메일. 비법 식재료로 갱년기 노화를 극복했다는 옥도룡 씨.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 옥도룡이란 이름에서 풍겨오는 느낌이 무속인? 많은 궁금증을 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충청도의 어느 야산. 제작진이 아는 것은 이 산속에 옥도룡 씨가 있다는 것뿐. 그를 찾기 위해 일단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걸어 올라가도 인적은 없고 수상해 보이는 석상만 나타난다. 산을 헤매던 중 바로 그때 어디선가 의문스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. 저 종소리 아니에요? 저쪽 멀리서 들리는 것 같은데. 일단 종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해 보는데 저기 사람 보인다. 저 멀리 희미하게 종을 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제작진이 찾던 옥도룡? 아버님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아버님 옥도룡님 맞으세요? 예, 맞아요. 아유, 잘 찾아오셨어요. 제가 그 연락드린 옥도룡입니다. 갱년기 노화를 극복했다는 옥도룡 씨.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? 이 종 치면서 기도 드리고 있어요. 성함이 옥도령이시면은 무속인이신가요? 무속인 아니고요. 제 본명이에요. 선뜻 신분증까지 보여주는데. 옥도령 진짜 본명 맞으시네요. 네, 본명이에요. 69년생이시고. 예, 60 넘었죠. 와, 그거 완전 엄청 젊어 보이시네요. 얼굴이 피부가 완전 젊어가지고. 뭐 어디 사시는 거예요? 여기 바로 옆에 살아요. 산요 한 200m 정도.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와서 이렇게 종을 치고 그러죠. 그럼 한번 내려가 볼까요? 산을 내려간다더니 제작진을 뒤로 한 채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. 아버님 어디 가세요? 따라가 보세요.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지치지도 않는지 한참을 뛰는 그 대체 어디 가는 것일까? 갈 데가 있어요. 갈 데가 있다고요? 네, 한번 나와보세요. 오히려 30대인 제작진이 먼저 지쳐버리고 마는데. 아버님 안 힘드세요? 이게 제 하루 일과예요. 산 타고 또 종 치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. 한번 따라와 보세요. 매일 건강을 위해서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. 여기가 그 내가 운동한 헬스장이 헬스장. 산기슭 한가운데 헬스장이 있다? 대체 무슨 말일까 지켜보니 타이어를 마구 돌리기 시작한다. 한번 해봐요. 이따가 재밌어요. 오유, 팔을 이렇게 운동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허리 운동, 다리 운동 이렇게. 이번엔 옆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나무 기둥에 걸린 밧줄을 양팔로 잡고 번갈아가며 잡아당기는데. 직접 만드신 거예요? 네. 이게 팔 같은 거 안 올라갈 때 팔 운동하는 기구인데 이런 거 있고 별로 운동은 안 되는 것 같지만 매일 하면 이게 굉장히 운동이 많이 돼요. 비록 최신식 운동기구는 아니지만 자연을 활용한 본인만의 수제 운동기구. 운동만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옥도룡 씨. 물 한 잔 먹고 해요. 이거 물을 다 갖다 주고. 열심히 하고 계시네. 고마워. 많이 먹어요. 물 한 잔 마시며 잠시 한숨 돌리는데. 옆에 누구신가요? 저희 집사람이에요. 두 분이서 이렇게 산 밑에서 사시는 거예요, 어머니? 예, 저희 지금 남편이랑 같이 재밌게 잘 살고 있어요.